안녕하세요. 10월 중순의 아침입니다. 저희 주말주택 연마당에 있는 바로 이 자리를 저희 짝꿍님께서 마당을 조금 더 넓힌다고 해서 이 옆에 있는 요 친구들을 조만간 정리를 해 주어야겠어요. 해서 그 전에 이 친구들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담아두려고 합니다. 요 보라색 친구 꽃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블로그 이웃 꼼지 나숙자님께서 보내주신 친구인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 심었는데 지난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쓰러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누웠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누워진 상태로 해가지고 또꽃 피우면서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옆에는 레몬밤 모종을 꽃집에서 두 포트였나? 그걸 심었는데 정말 잘 자라네요. 해서 레몬밤을 좀더 넓게 옆으로 퍼뜨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 자리까지 마당으로 만들어지면은 요 친구들도 다 정리를 해 주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얼마 전에 아름답게 꽃을 피워주었던 히비스커스인데요. 지금도 줄기에 꽃망울이랑 나 모습은 보이는데 오늘은 다들 이렇게 꽃잎을 닫고 있어요. 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네요. 아쉽지만 지금 요 며칠 제가 그래서 활짝 피어난 모습이 아닌 요 꽃망울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히비스커스 로젤도 조만간 정리를 해 주어야겠어요. 오전에 히비스커스 꽃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꽃이 활짝 펴주지 않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꽃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살짝 꽃잎을 열어주었네요. 여기도 그렇고 그 옆에도 살짝 정말 살짝씩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습은 아니지만 히비스커스 로제일 꽃이 사방에서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배초향 또한 번씩 이파리를 뜯어가지고 먹었었는데 이 자리도 아쉽지만 오래 심었는데 정리를 해 주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배초향이 예쁘게 보라색 꽃도 피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꽃이 피기 전에 줄기들을 잘라주면 새순이 나면서 계속 봄부터 계속 자라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길게 초록을 유지하면서 자라주는 친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은 바로 올 봄에 구근으로 심었던 도라지들인데요.
아마 이 자리도 정리를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은, 9월 초 정도 때, 심었던 쪽파들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쑥쑥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초겨울에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정도 자라는 속도를 보니까 올 초겨울에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나비콩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한 줄기가 이렇게 줄기를 뻗고 뻗어서 이렇게 무성하게 주변을 만들었거든요. 거의 뭐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것처럼 해서 꽃도 처음에는 한두 송이만 피더니 이렇게 주변에 파랑색이라 해야 하나? 파랑보라 밑으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계획은 바로 씨앗을 한번 수확해 보는 것이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드디어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씨앗이 연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에 씨앗도 들어서 익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씨앗을 많이 수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은 자주 가는 모종 가게 주인님께서 주신 오크라 모종을 그으셨었는데 오크라가 생각보다 여름 동안 잘 자라더라고요. 해서 여름은 지나고 태풍도 이겨내고 이렇게 쑥쑥 자라서 이렇게 꽃도 피워줄 것 같은데 여기는 오늘 아침에 꽃이 피어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므리고 있어요. 아쉽지만 오크라 꽃은 오늘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오크라 열매도 이렇게 예쁘게 열려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오크라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여기 오크라가 살짝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활짝 피어나지는 않았어요. 꽃 피어나는 모습이 금화규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오크라랑 정말 비슷하게 생긴 꽃이 하나 피어 있는데 이게 아침에만 피어난다는 금화규입니다. 이렇게 금화규가 이렇게 한 송이 피어 있어요. 여러 개의 씨앗 중에서 정말 한 그루 살았거든요. 근데 요한 그루에서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면서 잘 살아주고 있어요. 하고 여기 보면은 그 옆에 금화규 씨앗도 이렇게 벌써 생겨서 받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화규도 저희 텃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몬밤이 자라는 옆을 보면은 9월 초에 모종으로 심었던 들깨 또 엄청 잘 자랐고 그 옆에 씨앗으로 심었던 김작무도 정말 실하게 잘 자랐어요. 해서 보면 이렇게 무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중간중간에 천연 살충제 제충국을 뿌려줬었는데 아마 그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하고 요 들깨도 엄청 잘 자라서 키는 작지만 이파리가 이렇게 굉장히 실하게 잘 자랐거든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름과 가을 사이라서 그런지 벌써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꽃을 피워버리더라고요. 해서 가을에 심은 들깨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단시간밖에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해서 거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주 초스피드로 이렇게 꽃까지 피우고 있는 들깨입니다. 이렇게 들깨 옆으로 가면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상추가 자라고 있는데요. 여름에 심었던 상추인데 여기도 이게 가을에도 꽃이 피나 봐요. 지금 여기는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서리가 내리면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 상추를 수확하면 그 옆으로 김장무가 크게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요 상추들 사이에 이렇게 김장무가 듬성듬성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을 가시면 올 봄에 정말 심어보고 싶어서 모종으로 사서 심어두었던 삼립콰랑 여기 옆에 바디나물이 같이 있는데 이 자리도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담아둡니다. 과연 이 친구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도 얼른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더 추워지기 전에 자리를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9월 초에 모종으로 심었던 배추인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와, 진짜 보면 한 친구는 벌써 이렇게 속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10월 중순이니까 11월 정도가 되면 이 친구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으로 배추 모종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게 해줍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해서 심었던 배추 모종은 정말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옆을 보면은 비닐 멀칭은 안 하고 그냥 다른 건다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땅에 심어둔 요 배추 모종 하나는 크기가 옆이랑 같은 종류거든요. 같은 종류, 같은 날에 심은 건데 그 옆에 친구는 간신히 막 이제 막 자란 것처럼 요만큼 자라 있어요. 그나마 살아준 것에 감사해야겠지만 비닐 멀칭을 한 것이랑 하지 않은 것이랑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게 되네요. 이곳은 바로 올 봄에 집에서 삽목으로 키워서 심어두었던 명월초가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그때 심었을 때의 계획은 요것들이 잘 자라서 잎을 수확하고 하면서 차로도 먹고 가루로도 만들고 하면서 큰 계획을 세웠었는데 생각보다 그 계획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자랄 수 있게만 놔뒀더니 다행히 자라기는 풍성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근데 제가 맛나게 먹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가을이 되어서 서서히
정리를 해 주어야 할것 같아요. 명월초들은 아시아 적대 지방이었나? 열대 아시아 쪽에 고산지대에 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따뜻한 곳에서 사는 작물이다 보니까 설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버텨주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바로 색이 변하고 이게 다살 수가 없더라고요. 해서 가지를 다 쳐서 집에 가서 삽목으로 몇개 살려두고 여기는 다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서리가 내리기 전에 이 자리도 얼른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올 봄에 이사온 블랙커런트들도 이렇게 아직까지 잎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잘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중간중간 가지 몇 개를 잘라서 삽모 가듯이 땅에 콕 박아둔 친구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살았어요. 보면 여기 한 서너 개 정도가 살아서 여기도 뿌리 내림을 하고 내년에는 좀더잘 자라줄 것 같아요. 내년 봄쯤에나 이 친구들을 분리해서 심어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도 과연 지금 마당으로 쓰여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을 옮길 자리가 있으려나 여기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블랙커런트도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여나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가을을 지나고 겨울 동안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친구들을 영상으로 담아 두었습니다. 내년에 모습을 볼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구사일생으로 옮겨 심어서 살아날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련의 추억으로 담아 두겠습니다.